신선이 된 사람. 부잣집에 혼자 사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외로운 젊은이는 늘 가난한 사람들을 데려와 먹을 것, 입을 것을 주곤 했지요. 어느날 젊은이는 뜻한 바가 있어 재산을 전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 신선이 되어야 하겠다. 젊은이는 그런 꿈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 가다가 젊은이는 중을 만났어요. <laughs> 젊은이는 어디를 가시오? 중이 물었습니다. 나는 신선이 되어볼까 하고 정처없이 가는 사람이오?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중도 잠깐 생각을 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나도 젊은이를 따라 신선이 되어야 하겠소. 스님도 좋은 일을 많이 하셨나요? 젊은이의 물음에 중이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시주를 얻어다가 절을 많이 지었다오. 나도 신선이 될수 있겠지요. 두 사람은 길동무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참 가다 보니 두 갈래 길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커다란 바위가 있었고, 바위 위에는 미륵불이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이가 미륵을 보고 물었어요. 미륵님, 제가 신선이 되고 싶어서 왔는데, 어느 쪽 길로 가면 됩니까? 미륵이 말했습니다. 오른쪽 길로 가거라. 중도 질세라 물었습니다. 저도 신선이 되고 싶어 왔습니다. 저는 어느 쪽 길로 가야 합니까? 미륵이 대답했습니다. 너는 왼쪽 길로 가거라. 두 사람은 헤어지면서 악수를 했습니다. 가서 보디 신선이 되시오. 젊은이는 중에게 인사하고는 오른쪽 길로 갔습니다. 신선이 되면 내게 놀러 오시오. 중도 말하며 왼쪽 길로 갔어요. 젊은이가 한참 가다 보니 커다란 기와집이 나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머리가 하얗고 수염이 긴 신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그곳에서 신선이 되는 공부를 하여 신선이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신선이 된 젊은이는 옛날 길을 가르쳐 주었던 미륵을 찾아갔습니다. 미륵님 저와 함께 신선이 되고자 했던 스님을 만나 보려고 왔습니다.그 스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미륵은 말했습니다.만날 것 없다.그 스님과 약속을 했습니다.한 번 만나게 해 주십시오.젊은이가 자꾸 조르자 미륵은 할수 없다는 듯 가르쳐 주었습니다.왼쪽 길로 가면 커다란 기와집이 있을 것이다.그 집에 마루를 뜯으면 있을 것이다. 젊은이는 미륵이 가르쳐준 대로 갔습니다. 가보니 커다란 기와집이 나왔어요. 기와집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지 아주 낡고 더러웠습니다. 젊은이가 마루를 뜯어내고 들여다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커다란 구렁이가 꿈틀거리며 있었어요. 구렁이 옆에는 스님이 입었던 옷이며 목탁 같은 것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구렁이는 그 스님 이미 분명했어요. 아니 스님 어쩌다가 구렁이가 되셨습니까? 구렁이는 대답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젊은이는 다시 미륵에게 와서 물었어요. 저 스님은 어찌하여 구렁이가 되었습니까? 미륵이 대답했습니다. 남들이 빚다 물려 벌어서 가져다 준 돈으로 절을 지어 잘 먹고 잘 살았으니 이제 구렁이가 되면 어떠냐? 젊은이는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신선이 되었지만 중은 남의 돈으로 절이나 짓고 자기는 배불리 먹고 살았으므로 신선이 될수 없었던 거랍니다. 소리가 나는 은행알 옛날에 가난한 친구 두 사람이 돈을 벌러 먼 나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남의 집사리도 하고 나무 장사도 하고 돈이 되는 일이면 무엇이나 부지런히 일해서 5년이 지나자 큰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서방이 박 서방한테 어이박형 이만하면 고향에 가서 우리도 괜찮게 살수 있을 테니 그만 집으로 돌아가세. 그러니까 박 서방도 오랫동안 못간집 걱정도 되고 가족들도 보고 싶어 얼른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 그만 돌아가세. 둘은 모아둔 돈을 똑같이 나누어 속옷 깊숙이 감추어 가지고 먼 길을 걸어서 압록강을 건너 조선으로 왔지요.그런데 평안도 어디엔가 왔을 때.박 서방이 갑자기 나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이 서방 돈을 내가 다 가지게 되면 나는 고향에서 아마 제일 가는 부자가 될수 있을 거야.박 서방은 돈에 탐이 나자. 그만 친구도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서방은 눈이 뒤집혀 이 서방을 죽이고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어요. 결국 어느 날 밤, 밤늦게까지 길을 가는데 뒤에서 박서방이 칼을 가지고 이 서방 목을 찔러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박서방은 이 서방 옷 속에 있는 돈을 얼른 꺼내가지고 자기 옷 속에 감추고 이 서방의 시체는 마침 길가에 있는 은행나무 둥치에 구멍이 난 것을 보고 그 속에 넣어놓고 도망을 쳤어요. 고향에 돌아가서는 이 서방 집에 찾아가서 이 서방은 재작년에 병에 걸려 몇달 동안 날타가 그만 죽었습니다. 아파서 약을 사서 먹느라 그 동안 번 돈도 다써 버리고 겨우 이만큼 남은 걸 내가 가져왔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하고는 돈을 얼마 내놓았어요. 이 서방 집에서는 친한 친구인 박서방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고지 믿었지요. 이 서방 네 식구들은 며칠 동안 울다가 할수 없이 박서방이 가르쳐 준 날짜대로 정성껏 제사를 지냈습니다. 한편 평안도 은행나무 주인 집에서는 그해 가을 전에 없이 많은 은행을 거두게 되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고간 안에 가득히 거둬들인 은행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겁니다. 낮에는 잘 몰랐는데 밤이 되자 은행 고간에서 딸깍 딸깍 하는 소리가 자꾸 났어요. 처음에는 무심코 들었는데 날이 가면서 그 소리가 보통 소리가 아니고 은행 알 속에서 나는 게 틀림없는데 대체 어느 은행에서 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집에서는 은행이 많이 열린 것도 이상했고 은행이 소리를 내는 데에는 반드시 무슨 곡절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는 소리나는 은행화를 가려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많은 은행을 두 무더기로 나누었더니 한쪽은 소리가 안 나는데 한쪽 무더기에서는 딸깍 소리가 났어요. 주인은 소리나는 은행 무더기를 또 반으로 나누고 또 소리나는 무더기를 반으로 나누고 해서 결국 소리나는 마지막 은행아를 곤란했습니다. 주인은 소리나는 은행아를 손에 들고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혹시 은행나무에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찾아가서 은행나무를 이리저리 살피는데 속이 빈 나무둥치 속에 사람 옷자락 한끗이 보였습니다. 주인이 얼른 겉에 풀가지가 가려진 걸 해치고 보니 놀랍게도 죽은 사람이 들어 있는 것이었어요. 주인은 그제야 소리나는 은행 아래 곡절을 알게 되어 죽은 사람의 옷을 뒤져보니 마침 주머니가 하나 있는데 열어보니 다른 것은 없고 이 암흑이라고 새겨진 도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 도장만 꺼내고는 시체는 그냥 덮어두고 집으로 돌아와 노잣돈을 두둑히 넣고 소리나는 은행화를 가지고 집을 나섰어요. 도장에 새겨진 이 암흑의 집을 찾아 온 나라를 샅샅이 뒤지다시피 했지만 그렇게 쉽게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5년이 지나 은행나무 주인은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을 찾아갔어요. 벌써 해가 저물어 날이 어두워지고 있는데 마을 사람에게 이 암흑의 집이 이 마을에 있는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이 암흑에는 벌써 10년 전에 집을 나가 먼 나라에 가서 돈을 벌다가 병들어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말이 좀 앞뒤가 맞지 않았지만 그이 암흑의 집을 물어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그 집에서는 10년 전에 집을 나가 죽은 아버지 재산날이라고 하면서 젊은이가 옷을 단정히 입고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은행나무 주인이 젊은이에게 아버지에 대한 사정 이야기를 좀 물었더니 그동안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은행알이 더큰 소리로 딸깍딸깍 소리를 내는 겁니다. 젊은이는 아버지가 돈을 벌러 이웃집 박사방과 같이 갔다가 병들어 죽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은행나무 주인이 물었습니다. 그럼 자네 붙인 친구 되는 박 서방이 아직 살아 있는가? 예, 아직 살아 계십니다. 젊은이가 그렇게 대답하자 은행나무 주인이 그럼 나를 따라 같이 가보세. 하고 그날 밤 제사를 지내고 다음날 새벽 일찍 집을 떠나 밤낮을 쉬지 않고 걸어서 평안도 은행나무 있는 곳에 열흘 만에 도착했습니다. 은행나무 주인이 젊은이에게. 나무둥치 구멍 속을 열어 보이자 그때까지도 이 서방의 시체는 하나도 상하지 않고 눈을 부릅뜬 채 꼿꼿이 서 있었어요.젊은이는 10년 전에 집을 떠난 아버지를 보자 두렵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서럽기도 해서 아버지 하며 와락 껴안았습니다.그랬더니 그때까지 꼿꼿하게 서 있던 이 서방의 시체가 타버린 제가 사그라지듯. 푸수수 사가 내리고 말았습니다. 젊은이는 아버지의 죽음은 병 탓이 아니고 밥 서방의 지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젊은이는 은행나무 조인과 같이 고향에 내려가 관가에 알려 박 서방을 끌어다 문초를 하니 박 서방은 지난 일을 모두 자백했습니다. 일의 자초지종이 다 밝혀져 아버지의 원한을 풀고 나자 그때까지 은행 아래서 나던 딸깍 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이 서방네 아들은 아버지의 원혼을 달래드리고 그동안 애를 써준 은행나무 주인을 아버지처럼 생각하며 해마다 찾아가 뵙고 사이좋게 살았답니다. 물론 박 서방이 엄한 벌을 받은 건 두말할 것도 없겠지요. 공주들을 구한 용감한 젊은이. 옛날 아주 먼 옛날. 공주만 셋을 둔 어느 임금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새 공주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아름다웠어요. 살같이 박속처럼 희고 눈, 코, 입, 어느 것 하나 예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새 공주는 모두 마음씨가 곱고 서로 의가 좋을 뿐만 아니라 덕까지 갖추고 얌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생 공주를 보는 대궐의 여러 신하들이나 궁녀들은 마치 옛날의 어진 태임이나 태사를 보는 것 같다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지요. 한편 임금님은 임금님대로 새 공주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비록 왕위를 이을 왕자는 아니었지만 왕자 이상으로 금자둥이 은자둥이라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은 새 공주 가운데서도 막내 공주를 더 귀여워했습니다. 그것은 막내 공주가 나이가 가장 어리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 또랑또랑한 눈매와 높지도 낮지도 않은 알맞은 코, 반달같이 갸름한 귀, 붉고 작은 입과 고른 입, 눈같이 흰 목덜미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뻤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달이 휘영청 밝아 마치 대낮같이 환했습니다. 새 공주는 대궐 뒷곁에 있는 동산에 올라 달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달빛이 참 아름답지요? 둘째 공주가 말했습니다. 그래, 꼭 신선의 세계에 온 듯하구나. 마치 너희들 마음처럼 맑고 고운 달빛이야. 맞다인 첫째 공주가 이렇게 대답하자 이번에는 예쁜 막내 공주도 말을 받고 나섰습니다. 언니도 아니에요. 저 달빛은 마치 두 언니처럼 아름다워요. 세 공주가 이렇게 아름다운 달빛에 흠뻑 취해 있을 때였습니다. 느닷없이 큰 독수리 한 마리가 휙 날아와서는. 새 공주를 낚아채어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어요. 참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공주 셋이 감쪽같이 사라지자 대궐라는 금방 물끓듯 야단이 났습니다. 예쁘고 의젓한 공주 셋이 한꺼번에 없어졌으니 그럴 수 밖에요. 이 소동이 일어나자마자 활을 잘 쏘는 병사들이 우후 달려왔지만. 벌써 독수리는 자취를 감추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독수리를 놓쳐버린 병사들은 모두들 가슴이 죄고 조마조마하여 앉아 있을 수도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대궐라는 금방 왁자지껄한 수라장이 되었어요. 이런 끔찍한 변을 당한 공주들도 공주들이지만 임금님의 슬픔은 말로 다할수 없었습니다. 땅을 치고 통곡하며 그 귀엽고 사랑스러운 공주들의 이름을 번갈아 부르며 몹시 슬퍼했지요. 신하들은 차마 눈을 뜨고 임금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딱하고 민망하게만 했어요. 이윽고 정신을 차린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분부하여 다음과 같은 방을 온 나라에 붙이게 했습니다. 새 공주를 구해낸 사람에게는 나라 땅의 절반을 상으로 주겠노라 그리고 예쁜 막내 공주와 결혼을 시켜 사위로 삼겠노라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에 방이 나붙자 거리마다 고을마다 야단이었습니다 상감마마도 사람인데 한꺼번에 귀여운 새 공주를 잃었으니 그 슬픔이 오죽하겠소 누가 아니래요 그러기에 이렇게 큰 상을 내걸고 공주들을 찾지 않소 에이 빌어먹을 것 내가 한번 그 공주들을 찾아내어 저 상을 타볼까? 어렵소. 아무리 상이 대단하다지만 어디 그게 될 법이나 한일이요 글쎄 임자보다 날고 뛴다는 사람도 독수리의 행방을 몰라 공주들을 못 찾고 있는 반인데 임자가 나서서 찾겠다고요? 관두시오. 우리 같은 농부들은 욕심버리지 말고 농사나 지어야지요. 모두들 임금님이 내리겠다는 상에 눈이 뒤집혀. 나서 보았지만 새 공주를 찾아내기는 커녕 아무도 그 독수리의 행방조차 알아내지 못했습니다.그런데 다행히도 이 독수리의 행방을 알고 있는 사람이 딱한 사람 있었어요.그 사람은 대궐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산속에 살고 있는 젊은 병사였습니다.그 즈음 이 젊은이는 무술을 닦으려고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깊은 산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밤마다 혼자서 말을 타고는 창이나 칼을 휘두르며 열심히 무술을 닦았어요. 온 몸에서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으나 나라와 결회를 위해 훌륭한 일을 하겠다는 생각 하나로 괴로움을 참으며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자기 소원대로 나라와 결회를 위해 거룩한 일을 할수 있는 그날이 마침내 닥쳐왔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젊은이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갑옷과 투구로 단단히 무장하려고는 말을 달리며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그러다가 젊은이는 뜻밖에도 이상한 광경을 보았어요. 커다란 독수리 한 마리가 새 처녀를 채 가지고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독수리에게 매달린 새 처녀가 몹시 다급하게 울부짖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저럴 수가 있나? 내저 못된 독수리를 가만두지 않겠다. 젊은이는 화가 머리끝까지 벌컥 치솟았습니다. 그리하여 젊은이는 독수리의 뒤를 쫓아 손살같이 말을 달렸습니다. 마침 대낮처럼 휘영청 밝은 달밤이라 독수리가 날아가는 모습이 환히 보였습니다. 젊은이는 말에 채찍질을 하면서 독수리를 놓칠까봐 손살같이 달렸습니다. 헐떡헐떡 숨이 가쁘고 온몸에는 땀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이윽고 희뿌옇게 동이 트는 새벽이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말을 달려온 젊은이는 지칠 대로 지쳤어요. 그러나 거기서 맥없이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채여가는새 처녀를 생각하니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이 트자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줄기차게 날아가던 독수리가 어떤 산골짜기의 큰 바위 밑에 내리더니 그만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눈감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젊은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찌된 영문인지 통 짐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방을 아무리 샅샅이 살펴보아도 독수리는 어디로 갔는지 영 보이지 않았어요. 이럴 수가 있나? 독수리가 어디로 갔을까? 귀신이 아니고서야 어디 이럴 수가 있담? 젊은이는 기운이 쑥 빠졌습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쫓아왔는데 허탕을 쳤다고 생각하니 돈에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젊은이는 말에서 내려 독수리가 사라져버린 근처의 큰 바위에 걸터앉았습니다. 그러고는 독수리가 어디로 갔을까 하고 생각에 잠겼어요. 얼마 뒤 젊은이가 무심코 아래쪽을 바라보니 이상하게도 그곳에 큰 구멍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것 봐라. 여기 이상한 구멍이 있네. 땅속 나라가 있다더니. 바로 이게 그땅속 나라로 들어가는 입구가 아닐까? 정말로 그 구멍은 땅속 나라로 들어가는 입구였습니다. 땅속 나라에는 한번 잠이 들면 놀랍게도 100일 동안이나 잔다는 아주 무서운 도둑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도둑은 많은 부하들과 사나운 독수리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들은 가끔 땅 위로 보내서 많은 재물을 빼앗고 사람들을 잡아오게 했습니다. 젊은이는 그 구멍이 있는 곳을 단단히 눈여겨 보아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튿날이 되자 독수리에게 채여간 처녀들이 바로 임금님의 새 공주라는 소문이 깊은 산골짜기에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어쩜 이럴 수가 있나? 간밤에 그 처녀들이 공주님들이라니 임금님이 얼마나 슬퍼하며 걱정하고 계실까? 이렇게 생각한 젊은이는 그날로 임금님을 찾아뵙고 아뢰었습니다. 전하 새 공주님을 한꺼번에 이르셔서 슬픔이 얼마나 그시옵니까. 황공하오나 제가 새 공주님을 찾아드리겠사오니 부디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시옵소서 꼭 찾아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내 공주들을 찾을 수 있단 말이냐. 임금님은 그 젊은이를 보고 물었습니다. 젊은이는 간밤에 있었던 일을 임금님에게 자세히 아뢰었어요. 그래, 네 정성이 대단하구나. 내 사랑하는 공주들을 찾아만 준다면 약속대로 이 나라 땅의 절반을 주고 막내 사위로 삼겠다. 꼭 찾아주거라. 이리하여 젊은이는 임금님에게서 대여섯 명의 부하를 얻어가지고 땅속 나라로 내려갈 차비를 냈습니다 젊은이는 먼저 3으로 꼰 길고 튼튼한 줄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탈만한 광주리와 소리나는 방울도 각각 한 개씩 준비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끝낸 젊은이는 지체하지 않고 임금님의 부하들을 데리고 어젯밤에 보아둔 굴 입구 쪽으로 찾아갔습니다. 이리하여 땅속 나라의 굴 입구에 닿자 젊은이는 준비해온 광주리를 삼으로꼰 줄에 안전하게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줄의 다른 한쪽에는 소리가 나는 방울을 매달았어요. 짤랑짤랑 방울 소리가 나면 굴 밖에서 줄을 끌어올리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런 준비와 약속이 다 되자 젊은이는 큰 희망을 가지고 부하 가운데 한 사람을 광주리에 태워 굴 속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부하는 심리쯤 내려가더니 줄을 당겨 짤랑짤랑 방울 소리를 울렸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굴 밖에서 줄을 도로 끌어 올렸지요. 아니, 어째 내려가지 않고 다시 올라왔느냐. 무서워서 도저히 그 이상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젊은이는 두 번째로 다른 부하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부하도 이 심리 가까이 내려가더니 역시 줄을 당겼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세 번째, 네 번째 부하를 내려 보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젊은이는 부하들 가운데에서 가장 용감하다는 부하를 불렀습니다. 어떠냐? 너는 자신이 있느냐? 땅속 나라 밑바닥까지 내려갈 자신이 있느냐고 묻고 있지 않느냐? 예, 나으리, 걱정 마십시오. 저 병사들이 못한 일을 제가 해보이겠습니다. 저는 겁이 없습니다. 그래. 어서 내려가거라. 이리하여 이번에는 용감하다는 부하가 스르르 줄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젊은이도 큰 기대를 걸고 내려가는 줄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게 또 웬일이지요? 백리쯤 내려가더니 방울소리가 짤랑짤랑 났습니다. 젊은이는 이 소리를 듣자 크게 실망하고 말았어요. 그렇게도 큰 소리 치고 장담하던 부하가 이 꼴이니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젊은이가 내려가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리하여 젊은이는 광주리에 올라 탔습니다. 그러자 광주리는 줄을 타고 스르르 내려갔어요. 한참을 내려가 그 길고 긴 줄이 닿을 쯤 해서 젊은이는 마침내 땅속 나라의 밑바닥에 닿았습니다. 젊은이는 땅에 닿자마자 사방을 둘러보았어요. 그곳에는 많은 기와집들이 추녀를 마주대고 서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무엇보다도 땅속에 이런 큰 동네가 있다는데 놀랐습니다. 그 많은 기와집 가운데서도 유달리 고래등 같은 집한 채가 눈에 띄었습니다. 참으로 우리우리하고 큰 집이었어요. 젊은이는 대뜸 그 집이 바로 도둑들의 두목 집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그 집을 발견하자 어떻게 하면 몰래 들어갈 수 있을까 하고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살펴보니 그집 바깥에는 우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물 곁에는 키가 호리호리하게 큰 버드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얼른 버드나무 쪽으로 다가가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고는 나뭇가지 그늘에 몸을 숨기고 아래쪽의 동정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 보니 한 처녀가 물을 기르러 우물로 나오는 것이었어요. 젊은이는 나무 위에서 처녀를 보자 몹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얼른 소리라도 치고 싶었으나 꼭 참았지요. 처녀는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퍼 담고는 항아리를 두 손으로 들어 머리에 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에 본 젊은이는 얼른 버들잎 네대장을 훑어서 아래로 던졌습니다. 버들잎은 처녀가 퍼놓은 물 항아리 속에 사뿐히 내려앉았어요. 버들잎을 본 처녀는 아무 말 없이 물을 버리고는 다시 새로 물을 길어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그러자 젊은이는 또 다시 버들잎을 훑어서 아래로 던졌어요. 떨어진 버들잎을 본 처녀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다시 물을 버리고 새로 물을 담았습니다. 이때 또 젊은이는 버들잎을 훑어서 아래로 던졌지요. 그러자 처녀는 웬 바람이 이리 불지? 하면서 위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처녀는 버드나무 위에 젊은이가 숨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눈을 휘둥그렇게 떴습니다. 이를 어쩌나? 보아하니 당신은 땅 위에서 온 사람 같은데 무슨 일로 여기에 오셨지요? 처녀가 묻자 젊은이는 새 공주님이 납치된 사실과 그 공주님들을 구하려고 자기가 자원해서 찾아온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처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바로 그새 공주 가운데 막내 공주입니다. 언니들과 함께 이곳으로 잡혀온 뒤로는 두번 다시 돌아가지 못할 거라고 단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을 구해주러 오셨다니 이보다 더 고마운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마침 도둑의 두목은 밖에 나가고 집에 없습니다. 한번 밖으로 나가면 백일 동안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대로 도망친다면 또 언제 붙잡혀 되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니 정 우리를 구하시겠다면 보둑의 두목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두목하고 싸움 을한판 벌여야 합니다. 자신 있으세요? 있고 말고요. 그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제발 두목을 이겨주시기를 빌겠어요. 그럼 저를 따라오세요. 두목의 집으로 안내할게요. 막내 공주는 젊은이를 데리고 두목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젊은이를 광속에 몰래 숨겨 주었어요. 광속에는 새로 된 커다란 절구 공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막내 공주는 그 공이를 가리키면서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실례인 줄압니다만 얼마나 힘이 센지 어디 저 공이를 한번 들어올려 보세요. 이 말을 듣자 젊은이는 이까지 꺼야하며 절구 공이를 들어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웬 일인가요? 아무리 힘을 들여서 들어 올리려고 해도 절국공이가 어찌나 무거운지 옴짝달싹도 하지 않았습니다. 큰일 났어요. 그 힘으로는 도저히 도둑의 두목을 쓰러뜨릴 수 없겠습니다. 막내 공주는 이렇게 말하더니 두목의 집 광에 쌓아둔 산삼의 집을 내어서 젊은이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젊은이는 산삼 집을 단숨에 마시고는 또다시 절국공이를 들어보았어요.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 조금 전보다는 훨씬 기운이 세어져 절국공이는 땅에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이리하여 젊은이는 광 속에 숨어서 날마다 공주가 갖다주는 산삼즙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절국공이 되는 훈련을 했어요. 이렇게 훈련을 되풀이하자 마침내 그 무거운 새공이도 마치 젓가락을 놀리는 듯한 한 손으로 가볍게 들어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젊은이는 그 뒤로도 계속 산삼즙을 마셨어요. 이제 힘이 오를 대로 올라 마음 같아서는 산더미도 집어 던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렇게 힘이 오르자 젊은이는 도둑의 두목이 어서 집으로 돌아왔으면 하고 기다렸습니다. 만약 돌아오기만 하면 당장 그놈의 숨통이라도 따 버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젊은이가 방 속에 있자니 갑자기 바깥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났습니다. 곧이어 마치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이 땅과 집이 일렁일렁하더니 도둑의 두목이 많은 부하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도둑질해 온 많은 재물을 집안으로 들여놓고는 그날 밤에 큰 잔치를 벌였어요. 부어라 마셔라 하며 술을 퍼마시던 부하들은 마침내 곤드레 만드레 술에 취해 모두 그 자리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젊은이는 바로 이때다 싶어 칼을 빼들고 가만가만 도둑의 두목 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마 타면 고함을 지를 뻔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젊은이가 두목을 바라보니 코는 골고 있었지만 두 눈은 크게 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는 소름이 오싹 끼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막내공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금도 걱정하지 마세요. 두목은 원래 눈을 뜨고 잡니다. 이 말을 듣고 젊은이는 비로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젊은이는 칼을 높이 들고 온 힘을 다해 두목의 목을 사정없이 내리쳤어요. 그러자 자고 있던 두목이 벌떡 일어나 칼을 뽑아 들고 젊은이의 칼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둘은 싸움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두목이 이겼지만 공주가 재빨리 재를 두목의 얼굴에 뿌리는 바람에. 앞을 못 보게 된 두목을 젊은이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도둑 두목의 부하들은 자기네 두목이 진 것을 알자 겁이 나서 모두들 항복하고 말았어요. 젊은이는 항복한 부하들에게 집안에 쌓인 많은 재물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고맙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했지요. 일을 마친 젊은이는 새 공주를 데리고 3으로 꼰 줄이 내려와 있는 처음 자리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그 줄을 힘차게 잡아당겼어요. 한편 굴 밖에서 오래도록 기다리고 있던 임금님의 부하들은 마침내 짤랑짤랑 방울소리가 들리자 힘차게 줄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러자 차례대로 새 공주가 올라오고 네 번째로 젊은이도 광주리를 타고 무사히 올라왔습니다. 이리하여 그들은 모두 무사히 대궐로 달려갔지요. 죽은 줄만 알았던 새 공주가 살아오자 임금님의 기쁨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대궐에서는 공주들이 돌아온 것을 축하하는 잔치가 오랫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젊은이는 처음 약속대로 임금님으로부터 나라 땅의 절반을 받았고 막내 공주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돈보다 용기 옛날에 썩어빠진 세상에 고립인 부자들이 돈을 한 보따리씩 가지고 서울 정승판서댁에 벼슬을 사러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라도 김아목에는 쌀 몇백석을 가지고 가고 경상도 이 아목에는 명주 무명 삼배 몇백피를 싣고 가고 강원도 암흑에는 산삼을 가지고 가고 평안도 암흑에 누구누구 팔도 여기저기서 돈을 수백냥수천냥씩 가지고 모여들었습니다. 정승댁 행랑체에는 그래서 벼슬을 사러 온 무지래기들이 득실득실했는데 가지고 온 뇌물을 정승댁에 바치고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벼슬을 내려주기만 기다렸습니다. 보통 한 달씩, 두세 달씩 기다리다가 노자가 떨어지면 할수 없이 가지고 온 돈만 허비하고는 그냥 내려가는 게 보통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고집이 센세 사람은 한 해가 다 되도록 죽치고 앉아서 돌아갈 생각을 낳는 겁니다. 어느날 정승이 이 고집불통에다 골빈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엿듣고 싶어서 아무도 몰래 행랑채로 찾아갔어요.세 사람은 밤이 이슥하도록 방에 불을 켜놓고 신세 타령을 하고 있었습니다.이젠 벼슬 업기는 걸렀고 받친 돈이나 되찾았으면 좋겠군.다가 아니더라도 반이라도 받는다면 집으로 내려가겠네.하나가 그러니까 아니야.그래도 하다못해 찬봉 벼슬 하나라도 얻어갔으면 좋겠네.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그까지 찬봉볕을 길바닥에 개똥보다 흔한 걸 얻어가서 뭘 한다는 거야? 내사 이젠 다 포기하고 차라리 정승땡 마누라 보들보들한 엉덩이나 껴안고 하룻밤 잡았으면 그걸로 끝내겠네. 하지 않겠어요? 밖에서 엿듣고 있던 정승은 마지막에 말한 사람이 조금은 맹랑하게 생각되어 다음날 그 사람 하나만 불러들였습니다. 듣자 하니, 자네는 내 마누라를 껴안고 하룻밤 자고 싶다는데, 지금 당장 한번 해보게. 하더니, 아내를 마루에 나오게 해서 그 자리에 반드시 눕도록 해놓고, 자, 지금 내가 보는 앞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게. 하고 반은 은근히, 반은 명령조로 말을 했지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자리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할 텐데, 이 사람은 그래도 간덩이 하나만은 굵었나 봅니다. 까지거 일어나 저러나 죽을 바에야 먹고 죽으나 굶어 죽으나 한가지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죽자. 이렇게 큰 마음 먹고는 정승 부인한테 달려들어 껴안고 굴렀거든요. 그걸 본 정승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그만됐으니 이리 가까이 오너라. 하고는 그 사람에게 고을 원 하나를 주어 보내면서 들이그만하면 능히 일을 해내겠구나. 했고. 나머지 둘은 하인들을 시켜 잔뜩 메타작을 하고는 쫓아 보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유산 아들 사명제를 둔 노인이 늙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모아둔 재산이 없어 아들들에게 물려줄 것이 없었어요. 생각 끝에 이 노인은 아들 사명제를 불러놓고 유언을 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가난하게 살다 보니 너희들에게 물려줄 것이 없구나. 그래도 내가 이승을 떠나는 정표로 보잘 것 없지만 한가지씩 주마. 아들들은 아버지가 무엇을 주려고 하는가 궁금했습니다. 그네야. 내게는 내가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주마.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지팡이를 주자. 큰 아들은 고맙다고 아버지에게 큰 절을 했습니다. 둘째 내게는 이 낡은 농작을 주마. 둘째는 낡아빠진 농작을 받았어요. 막내는 이 방울을 주마. 막내는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방울을 받았습니다. 사명제에게 유산을 한 가지씩 물려준 아버지는 곧 돌아가셨습니다. 사명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살길이 막막했어요. 하루는 큰형이 아우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땅이라도 있으면 농사를 지으면 되겠지만 땅한 뼘도 없으니 다른데 가서 살 만한 곳을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니? 큰형의 말에 아우들도 모두 좋다고 하였습니다. 삼명제는 아버지에게 유산으로 받은 것을 각자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 새 갈래 길이 나왔어요. 우리 이렇게 함께 다닐 것이 아니라 각자 흩어져서 다니기로 하자. 누구든지 성공을 하면 이곳에 와서 집을 짓고 살기로 하자. 큰 형이 아우들에게 말하니 아우들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셋은 굳게 약속하고 큰 형은 지팡이를 짚고 오른쪽 길로 갔고 둘째는 농작을 등에 지고 가운데 길로 갔으며 막내는 방울을 들고 왼쪽 길로 갔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받은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 아무 데나 가서 밥도 얻어먹고 잠도 자고 하였는데 어떤 동네는 인심이 고약해서 밥도 주지 않고 재워주지도 않았습니다. 어느날 그녀는 밥도 한끼 얻어먹지 못하고 산으로 쫓겨왔어요. 하는 수 없이 어느 무덤 옆에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뒤에서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 형이 무서워서 아무 소리도 못 내고 가만히 살펴보니 여우 한 마리가 무덤을 파내더니 해골을 꺼내는 거예요. 해골을 꺼낸 여우는 자기 머리에 그 해골을 쓰더니 머리를 흔들흔들 흔들었습니다. 여우는 느닷없이 꼬부랑 할머니로 변했어요. 할머니가 된 여우는 부지런히 걸음을 옮겨 녹기 시작했습니다. 큰 형은 여우 뒤를 살살 따라갔어요. 여우는 한참 산길을 가다가 어느 동네로 들어섰습니다. 그 동네에는 혼인잔치를 하는 잔치집이 있었습니다. 여우는 그 잔치집으로 들어갔지요. 잔치집에서는 할머니가 된 여우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큰 형도 맛있는 음식을 얻어 먹을 수 있었지요. 잔치 분위기가 막 무르익어갈 무렵이었어요. 갑자기 신부가 얼굴이 파랗게 질리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그때 여우가 된 할머니는 신부 옆에 앉아 있었지요. 큰 형은 직감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여우의 짓이다. 큰 형은 그집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비록 거짓꼴이기는 하지만. 당신 딸을 살려보겠소. 집주인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어쩔 줄을 모르고 있다가, 큰형이 고치겠다고 하니 말했습니다. 어서 고쳐주시오. 고쳐만 주면 내 재산 반을 드리겠소. 큰형은 신부가 쓰러져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큰형은 신부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옆에 앉은 할머니를 지팡이로 두드려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깜짝 놀랬습니다. 저 사람이 미쳤군. 저러다가 할머니를 죽이고 말겠어. 저 미치광이를 끌어내라. 사람들이 소리쳤지만 큰형은 못 들은 척하고 힘껏 지팡이를 휘둘렀습니다. 사람들이 큰형을 잡으려고 방으로 뛰어들어온 순간 큰형한테 맞던 할머니가 드디어 쓰러졌습니다. 할머니는 쓰러지면서 탈이 벗겨져 꼬리가 아홉 달린 여우가 되고 말았어요. 아니 이건 사람이 아니라 구미호잖아. 사람들은 그제서야 큰형이 왜 할머니를 때렸는지 알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여우가 죽자 신부도 차츰 깨어나더니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아이가 저 구미호 때문에 죽을 뻔했군요. 약속대로 내 재산의 반을 드리겠소. 집주인은 큰 형에게 재산의 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집주인은 굉장한 부자여서 재산의 반도 웬만한 사람의 재산보다 많았지요. 그때 어떤 사람이 큰 형을 불렀습니다. 여보시오, 그 지팡이를 내게 파시오. 내가 삼천냥을 주겠소. 큰 형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지팡이는 아무데도 쓸모없는 그냥 지팡이일 뿐이오. 이걸 삼천냥에 사신다니 농담이시겠지요. 그 사람은 큰형을 잡고 졸랐습니다. 큰형은 할수 없이 그 지팡이도 삼천냥에 팔게 되었어요. 큰형은 갑자기 큰 보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동생들과 약속한 대로 삼형제가 헤어졌던 곳으로 와 집을 짓고 살았지요. 한편 둘째는 무거운 농작을 짓고 길을 갔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앞에서 웬 처녀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저좀 살려주세요. 나쁜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처녀는 묵직해 보이는 보따리 하나만 들고 있었는데 온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이유도 묻지 않고 얼른 처녀를 농작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얼마 뒤 우락부락하게 생긴 남자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이 길로 젊은 여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소. 그 남자는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고개를 잡으며 말했어요. 젊은 여자인지 늙은 여자인지는 모르지만 웬 사람이 숨이 턱에 닿아서 저쪽으로 뛰어갑디다. 난이 무거운 농작을 짊어지고 가느라 자세히 보지는 못했소만 그 여자가 무슨 도둑질이라도 했소. 그 남자는 둘째의 물음에는 대답도 않고 둘째가 손가락질 한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남자가 안 보이게 되자 둘째는 여자를 농속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이제 됐소이다. 그 남자는 갔소. 도대체 무슨 영문이오? 여자는 한숨부터 내쉬더니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저 사람은 우리 집 머슴이었습니다. 며칠 전 우리 재산을 빼앗으려고 제 부모님을 다 죽였답니다. 그런 다음 나보고는 자기와 결혼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우리 부모님을 죽인 원수하고 같이 살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 몰래 부모님이 감추어둔 보석을 가지고 도망치는데 저렇게 눈치채고 날 죽이겠다고 쫓아온 겁니다. 잠으로 안 되었군요. 그런 나쁜 사람이 있다니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요? 저는 어디 갈 데도 없습니다. 부디 저를 데리고 어디든 가주세요. 이 보석은 우리 두 사람이 평생 먹고 살아도 남을 만큼 많습니다. 둘째는 깜짝 놀라서 손을 저었습니다. 아이고, 그런 말 마세요. 나는 아주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진 건이 낡은 동작밖에 없어요. 처녀는 막무가내였어요. 어차피 저는 갈 데도 없습니다. 저를 구해주신 은혜도 갚아야 하잖아요. 어서 저를 데리고 가주세요. 둘째는 처녀를 데리고 형제들과 헤어졌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와보았더니 벌써 큰형이 부자가 되어 살고 있어서 둘째는 형의 집 옆에 집을 짓고 처녀와 혼인을 하고 살았습니다. 막내는 방울을 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막내는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어디 마을이 있나 하고 찾았지만 마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막내는 하는 수 없이 나무 밑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어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막내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지요. 주위를 둘러보니 저쪽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거리며 막내가 있는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막내는 얼른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호랑이는 화가 나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어디에선가 많은 호랑이들이 나타났어요. 나무 위에 올라간 막내는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호랑이들은 나무에 올라올 수 없으니까 서로 무등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큰 호랑이가 맨 밑에 있고 그 다음으로 큰 호랑이가 그 위에 올라타는 식으로 무등을 태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영락 없이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게 되었구나. 막내는 엉엉 울었습니다. 죽기 전에 아버지가 주신 방울이나 한번 흔들어 보자. 막내는 딸랑딸랑 방울을 흔들었습니다. 호랑이들은 방울 소리에 흥이 나는지 숨을 추려고 몸을 움직이다가 모두 떨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맨 밑에 있던 호랑이는 다른 호랑이들한테 깔려 죽었고요. 막내는 나무에서 내려와 호랑이 가죽을 벗겨 장에 팔았습니다. 호랑이 고기와 호랑이 뼈도 모두 한약재로 팔았지요. 좀처럼 구하기 힘든 호랑이 가죽과 호랑이 고기 뼈를 비싸게 판 막내는 큰 보자가 되었습니다. 막내는 이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하고 사명제가 헤어졌던 장소로 돌아왔습니다. 사명제는 모두 부자가 되어 만났어요. 막내도 둘째 집 옆에 집을 짓고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막내가 큰 형에게 물었어요. 형님, 둘째 형님은 아버지가 주신 동작을 저렇게 잘 보관하고 있고 저도 아버지가 주신 이 방울 덕분에 부자가 되어 잘 보관하고 있는데 형님의 지팡이는 어디 있습니까? 그녀은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 지팡이로 여우를 때려잡았더니 어떤 사람이 삼천냥에 발라고 해서 발았다. 듣자 하니 그 사람이 진짜 할머니를 여우인 줄 알고 때려서 감옥에 갇혔다더구나. 그 말에 형제들이 찢찢 혀를 찼습니다. 그 사람도 돈을 많이 벌어 보려고 하다가 낭패를 보았군요. 형제들은 그 뒤로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사이좋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쥐와 금항아리 어느 가난한 집에서 남편이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옆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코를 들으렁 골며 잠을 자고 있는 남편의 코에서 손톱만한 쥐가 한 마리 기어나오는 거예요. 아내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쥐를 살펴보았습니다. 쥐는 방바닥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방 밖으로 나갔어요. 아내도 바느질을 하다 말고 쥐를 따라 나갔습니다. 쥐는 마당으로 나가더니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마당에는 물이 조금 고인 곳이 있었는데 쥐가 너무 작아 그곳을 넘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내는 들고 있던 바느질 자를 놓아주었어요. 쥐는 그 자를 타고 물이 갠 곳을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쥐는 밭으로 갔습니다. 밭에는 돌을 골라 쌓아놓은 곳이 있었는데 쥐가 그돌 주위를 한참이나 뱅뱅 돌다가 다시 돌아와서 남편의 코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금 뒤 남편은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습니다. 아, 잘 잤다. 자면서 내가 꿈을 꾸었어. 아내가 무슨 꿈이냐고 물었습니다. 집에서 나와 한참 가고 있는데 큰 강이 나오더군. 건널 수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더니 선녀가 내려와서 다리를 놓아주더군. 다리를 건너 계속 갔더니 벌판 한가운데 커다란 돌산이 있지 않겠어. 그 돌산 한쪽을 파보니 금 항아리가 묻혀 있는데 더팔 수가 없어서 그냥 집으로 오고 말았지. 아내는 이 말을 듣고 너무 신기해서 남편에게 자기가 본쥐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혹시나 하고 밭으로 가서 돌무더기를 치우고 봐보았어요. 신기하게도 거기엔 정말로 금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쥐가 알려준 금 항아리 덕분에 두 사람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자기 죽는 날은 모른 점쟁이 네가 점쟁이 홍계관이냐? 대감이 홍계관을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곁에는 고관들이 여러 명 앉아 있었어요? 예, 소인이 홍계관이 옵니다. 듣자한니 너는 박식한 선비였다는데 어찌하여 점을 쳐서 순박한 백성들을 현혹하고 다니느냐? 저는 점쟁이라 점괘가 나오는 대로 점을 쳐 주었을 뿐 일부러 사람들을 현혹한 적은 없사옵니다.그 점이란 것 자체가 허황한 짓이 아니고 무엇이냐.제 경험으로는 점괘가 덜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었사오나 허황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았사옵니다.그러나 점괘가 맞지 않더라도 해를 입힌 경우는 별로 없사옵니다.점괘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길잡이가 되기도 하고 실망에 빠진 사람한테 의욕을 북돋아 주는 일도 많사옵니다. 뭐라 길잡이가 되고 의욕을 북돋아 준다고.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한번 시험을 해보겠다. 대감이 곁에 있는 나졸한테 눈짓을 했습니다. 나졸이 밖으로 나가 조그만 상자를 하나 들고 왔어요. 이 상자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묻겠노라. 만약 알아맞히지 못하면 바로 그게 세상 사람들을 속여왔다는 증거이니. 혹세무민의 죄로 다스리겠다. 그 죄가 어떤 죄인지 잘 알렸다. 잘 알고 있어옵니다. 저분대로 따르겠사옵니다. 홍계관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혹세무민이란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인다는 말로 혹세무민의 죄는 사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 자칫하면 사람 죽는 꼴을 보겠구먼. 대감 곁에 앉아 있던 벼슬아치들이 굳은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홍계관은 의젓하게 대감을 보고 있었어요. 이 상자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고, 대감이 낮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홍계관은 대감을 건너다 보다가 그 상자를 가져온 나조를 이윽히 보았습니다. 상자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나졸 얼굴에 환하게 나타나고 있었어요.저런 것쯤은 독심술로도 금방 알수있었습니다아래게 싸웁니다.다람쥐가 들어있사옵니다.대감은 놀라는 표정이었어요.곁에 앉아있던 벼슬아치들도 눈이 둥글해졌습니다.그럼 몇 마리가 들어있는 고세 마리입니다.그러면 그렇지.대감은 픽을 웃었습니다. 내간 놈이 무슨 재주로 그걸 알아맞히겠냐는 듯이 한껏 경멸에 찬 눈으로 홍계관을 노려보았지요. 여봐라, 형리들은 들어라. 이 자는 사술로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다닌 자다. 옥세무민의 죄로 사형에 처한다. 당장 사형장으로 끌고 가서 사형을 집행토록 하여라. 대감호령 소리에 집이 떠나갈 것 같았습니다. 형리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대가모량 소리만큼 거칠게 홍계관을 꽁꽁 묶었어요. 홍계관은 묶이면서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들림없이세 마리인데 어찌된 일인가? 점쟁이 저 죽을 날 모른다더니 이렇게 뻔한 것을 못 맞추고 목숨을 잃는단 말인가? 그러나 기왕 죽는 마당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형을 달게 받에 싸웁니다. 하우나 한 말씀 엿 죽고자 하옵니다. 홍계관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대감은 통명스럽게 내질렀지요. 홍계관이 무슨 말을 늘어놓을지 몰라 꺼림칙하지만 금방 죽을 사람의 마지막 말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점을 쳐온 한나 비청한 점쟁이옵니다. 하오나 성심껏 점을 쳐서 도탄에 허덕이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비운에 빠져 살아갈 의욕을 잃은 사람들에게 새롭게 살도록 용기를 복돋아 주었습니다. 점쟁이 생활 30여 년 동안 그런 사람이 3천 명도 넘사옵니다 하운데 그 사람들이 도탄에 빠져 몸부림치는 가닭은 태반이 그 사람들이 타고난 팔자나 운수 때문이 아니었사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조정대신들이나 고을 수령들이 정사를 제대로 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 재산을 빼앗는 데만 눈에 불을 켰기 때문이지요. 소인이 수십 년 동안 점을 치며 절실하게 느낀 것은 정치가 이래서는 나라가 위태롭겠다는 것이옵니다. 대감은 상판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장 대감나리부터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직전에 소인이 대감나리 점괘를 뽑아보았더니 대감께서 오늘 M1 사람을 한 사람 죽일괴가 나왔습니다. 대감께서는 소인을 죽인 다음에 반드시 후회하실 테니 이런 일을 거울 삼아 신중하게 정사를 바로 펴시어 억울한 백성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홍계관은 태연하게 말을 마쳤습니다.무엄하다.어느 앞이라고 그따위 소리를 지붕거리느냐.형니들은 무얼 꿈을 거리고 있느냐.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대감이 고함을 질렀습니다.형니들은 대번에 홍계관을 개끌듯이 끌고 나갔어요. 형리들은 감옥을 장치한 수레에다 홍계관을 태우고 벼락같이 형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대감, 수레가 나간 뒤에 나이 많은 벼슬아치가 조심스럽게 대감을 불렀습니다. 뭐요? 홍계관은 저 속에 다람쥐가 세 마리 들었다고 했사온데 그런몇 마리가 들었사옵니까? 아까 그자가 말하는 태도가 하도 자신이 있었고 또 자기를 죽인 다음에 대감께서 후회하실 것이란 말이 마음에 걸려 여쭈옵니다 다른 벼슬아치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홍계관의 태도는 한낱 비천한 점쟁이라기보다 세상일을 환희하는 도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태도부터가 예사 사람으로는 흉내도 내지 못할 만큼 의젓했습니다 그럼 당장 열어보지요 그 상자를 열도록 하여라 나조리 상자를 열었어요 상자를 연 나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모두 상자 속을 들여다 보았지요? 튀어나올 것 같은 눈으로 대감을 보았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상자를 들여다 본 대감도 벼락 맞은 꼴이었습니다. 다람쥐가 세 마리였어요. 어미 곁에 금방 낳은 새끼 두 마리가 꼬물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봐라. 대감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어서 달려가서 사형을 중지시키도록 하여라. 대감은 사뭇 떨리는 소리로 고함을 질렀지요. 나졸들은 말 엉덩이에서 불이 나게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고개에 올라서자 형장이 저만큼 내려다 보입니다. 이미 형을 집행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졸들은 혹시 몰라 그대로 내다르며 소리를 질렀지요. 사형 집행을 중지하라.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형장에 도착했습니다. 칼을 휘둘렀던 회사소와 형리들은 술잔을 들고 무슨 일인가 하여 돌아보았습니다. 쫓아간 나졸들은 저쪽에 늘어져 있는 홍계관의 시체를 멍청하게 보고 있었어요. 나졸들이 아차한 고개는 그때부터 아차고개라고 불렀습니다. 현재 서울 동작구 노량진 사육신묘 곁에 있는 고개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신선이 된 사람 이야기에서 마지막 부분에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있었지요. 둘다 신선이 될줄 알았는데 스님은 구렁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스님은 시조를 받아 저를 짓기는 했지만 그것을 좋은 일에 사용하지는 않았나 봅니다. 절을 지어서 자신의 욕심을 채웠기에 구렁이가 되어 살아가는 벌을 받은 것이겠지요. 어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냐보다 어떤 의도로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교훈과 재미를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